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 다 센서 시츄입니다. 2023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라는 것 같습니다. 전선에 변화가 생겨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5월 20일과 5월 21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란산 샤이드 드론을 통하여 키우를 공격하였습니다. 총 18대를 보냈는데요. 허나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18대를 모두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사방세계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시 수낙 총리는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전투기와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F-16 전투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유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면 미국을 크게 비난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원래는 화상회의로 하기로 했지만 직접 대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하고 허가 물자 지원을 비롯한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동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0일 크레민나 지역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인 지역에서 봉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허나 이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와 더불어 크레민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속도가 매일 5회에서 7회 정도 있었는데 매일 1회밖에 안 한다고 밝히며 러시아군의 공세 능력이 없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쿠판스크에서 북동쪽으로 13km 근처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을 알려졌는데 이것이 성공한지 실패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0일에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선으로 진격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세를 했지만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평가하길 이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0건 이상의 공세가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공항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였는데요. 마리우폴 공항에서 큰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공항을 공격하는데 영국에 준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2월에 마지막으로 마리우폴을 공격하고 이번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 100명이 전사였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시가전 시작 6개월 만에 바흐무트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은 5월 20일에 바흐무트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5월 25일에 도시에서 철수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바그너그룹이 주장하길 마지막 바흐무트에 남아있던 아파트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5월 25일에 러시아군의 자신의 작전 담당 지역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가 평가하길 바흐무트는 전술적으로나 작전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투가 벌어진 것이 가장 큰데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점령함에 따라서 전쟁을 더 유지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다소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닌지라 바흐무트가 함락이 되어도 북쪽 바흐무트 전선과 남쪽 바흐무트 전선에서 공격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혹이나 러시아군이 추가로 진격하여 바흐무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바그너그룹은 5월 25일까지 철수를 한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바흐무트 지역에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이 계속해서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야 하거든요. 근데 바그너그룹까지 후퇴해야 한다고 하니 바흐무트로 인한 출혈이 상당히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서 드니프로강을 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부교와 보트를 활용하여 드니프로강을 건너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우크라이나이 드니프로강을 도하기 위해 부교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강 삼각주에 있는 섬을 활용하여 드니프로강을 도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뢰와 각종 방어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